2017년도에 그 해양산업 클러스터들 두 군데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의 무암하고 이제 광양의 컨부지 1단계 4번 도서관 이제 중마일과 무도가 됐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핵심 산업으로 R&D 산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한번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도 지금 보면요, 이 컨부지 1단계가 여기 1번 도서 맨 우측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고 중마 일반부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마 일반부도는 예전에 예타를 훑은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유효화돼가지고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3, 4번 선상을 갖다가 이제 협소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4번 선상을 지정해줬는데, 이게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할 거면 1, 2번 선상을 했으면은 좀게 토지의 이용 성이나 이런 부분들 가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연한 부분이 나왔는데, 중간에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해양산업 이제 R&D 관련된 이제 과연 민간 수요가 얼마나 있겠는가를 갖다 우리 좀 찾아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과거 2017년도에 해수부에서 광양과 부산을 대상으로 이제 그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 25개 정도 기업이 광양이 이제 하는 이런 R&D 기업, 특히 테스트베드에 이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좀 했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다시 이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2017년도의 이 결과물이 그 조사 결과 자체에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그 많은 업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다 돌아다녀봤는데, 중요한 건 잘 몰라요. 이런 어떤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있는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상 업체들의 규모나 이런 상당히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R&D 테스트 베드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제품을 뭐 부품이 되는 부분간에 다 만든 상태에서 거의 이제 그런 테스트를 들어가거든요. 중간 부품 단계나 제조 어떤 그 과정에서는 시험실에서 자체적으로 다 대부분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대규모 사업단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인 이런 테스트 베드를 갖다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이제 R&D 분야에 대한 좀 전반적인 관리 자체가 상당히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앞으로 개선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했을 때, 좀 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이 법령과 이제 규칙에 보면은 이게 좀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과연 계속해서 유효화된 부지를 대상으로만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한 목표는 끝까지 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R&D 클러스터가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결국 교육이라든가 훈련인가 또는 테스트베드 상업화에 대한 지원이 이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스마트 해상물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해상 부분, 또 항만 부분, 또 내륙 육상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디지털화, 스마트화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해상물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플랫폼, 그 다음에 Advanced Analytics, IoT, AI, 자율주행 선박, 로봇,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뭐 디지털이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기술로서 여러 부분에서 이런 기술들과 서로 상호 융합을 해서 이제 발전돼야 된다. 스마트물 해상물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이 내비게이션, 바로 해상에서의 뭐 항해 관련이라든지 또 육상 지원 문제라든지와 같은 이런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런 스마트 해상물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를 맡고 있다. 과제로서는 이제 스마트 쉬핑 또는 자율주행 선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뭐 육상의 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항로에서의 그런 사고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다면, 이 스마트 쉬핑과 자율주행 선박은 실질적으로 선박 운항이라든지 해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직접 연계된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쪽으로는 이런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 쇼핑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 그리고 안쪽으로는 대리운송이라든지 이런 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함께 서로 이런 연계된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그런 정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런 개발이 돼야만 이런 진정한 이런 스마트 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 해상물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과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데이터와 이런 정보 공유를 위한 이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화주 또는 선사, 배우지 인조업체라든지 포워딩 운송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정보를 생성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서로 이제 믿고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니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율주행 선박 또는 이런 스마트 항만과 관련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 뭐 R&D 뭐 펀드라든지 자금 또는 인력 개발 이런 모든 부분에서 향수산업이라든지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 함께 이런 보험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날 물류 전용 항만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제 한날 물류 중수 항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로테르담이라든지 뭐 벨기에 지브르게 항만 이런 항만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뭐 포트클란 이런 항만들도 한날 물류를 원칙을 잘 준수해서 지키는 항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컨테이너 터미널 그대로 있고 뭐 CSX도 있고 다른 배후 시설도 있는데 항만 배후단지 그 배후에 한랄 전용 창고라든지 물류 센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한랄 어떤 인테그리티, 한랄 SCM을 잘 지키고 있는 항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랄 물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비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한랄 물동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LCL의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랄 물류를 할 수 있는 시장 CFS를 해서 이제 FCL을 바꿔주는 그 부산항이라든지 어떤 주요 거점 항만에 협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컨테이너 사막 서비스 이거는 항만 배후단지의 소위 말해 부가가치 물류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랄 전용 물류 센터 내지는 한랄 전용 물류 센터가 안 된다면 지정 구역이라도 한랄 지정 구역이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류업체와 제조업체를 봤을 때 물류업체가 물량 창출 효과는 더 크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좋은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이 더 크다. 그래서 제조업체의 화물 창출은 물류업체보다 적지만 고용인원 및 일자리 질 측면에서 전후가 확보가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제조업의 그 어떤 임금 수준이 물류보다 좀 더 높고 제조업의 그 고용의 유지 수준이 물류업보다 조금 더 긴 개월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자리 질을 고려한 업체 유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빅데이터 체계 구축 입주업체가 사업 관련 평가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데는 방문한 업체의 뭐 인력 수준에 따라 인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굉장히 많은 그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평대지는 자율적으로 물품의 반입 반출 시 관할지 세관에 신고하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 항만공사 내지는 해수부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도에서 이 항만평대지를 운영하는 제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관련된 사항만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다양한 보장이 주요되고 항만배우단지에서의 활동은 항만과 연계하여서 개발 항만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유사실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8개, 9개의 항만배우단지를 같이 평가해서는 조금 안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네덜란드의 롯데르담 시대 갔다 마스플란트 주차장이 다음 주차장이었습니다. 겐지아 조세에 따르면 그 세계 경제는 아세안 신흥국 크루즈 서비스는 아무래도 장기간의 선상생활과 기양지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롭고 베트남 항만의 그 개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학이나 산업단지에서 충분히 그 우주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